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성교 부흥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또 저를 처음 뵈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금요일 또 토요일 계속해서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또 이 시대의 그 다가온 땅끝 또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같이 참여하고 오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이렇게 손 들어 보실래요? 많이 참석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그 구호, 이 대회의 주제 구호가 있죠. 예. 세 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출근해서 또 새벽 예배에 와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몇 번 해야 될까요? 제가 몇 번 숙제를 내드릴 것 같아요? 100만 번 하십시오. 100만 번. 여러분이 100만 번을 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든지 하실 것입니다. 첫째 날은 제가 이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훈련시킨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목숨을 내놓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가는 선교사인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인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나는 가는 선교사도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도 아니고 물론 가는 선교사도 되기도 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겠지만 나는 와 있는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 주변 옆분하고 우리는 와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세요.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와 있는 선교사입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교 부흥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 또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에서 이것들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새롭게 깨닫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그동안 이 집회에서 계속 참석했던 분들은 그 빨리 나가는 것을 다 캐치하고 나가실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은 그 진도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1절 2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건 이제 사도행전의 서문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테오스하고 필레오라는 그 두 단어가 되어서 이 서문으로 시작하는 똑같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을 기록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을 얘기한 거죠.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3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간단히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천당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부족한 이해입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이생의 어떤 장소라고 이렇게 그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제 요즘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나라의 3요소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이 땅은 그냥 사단이 행하는 장소고 제약이 그 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저 땅에 가야 될 그 저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천당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다는 자칫하면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사단의 통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죠. 시작은 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고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속고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께서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을 그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첫 하는 말씀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상죄를 처리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또 한 말은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그 사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성령의 침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두 번째 가업이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침례 받는 그 사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린 그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완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고 죄 문제가 처리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임하셔서 물론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돼야 되는 그런 사명이면서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주님이 당신인 거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고 유대 왕국이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정말 소망 없이 사라진 그런 기대와 같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무너져버린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또 나타나셨고 그럼 이제 이 장면은 지금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거든요. 그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보여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죠. 반대편에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이 다 내려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 우리가 처음에 주님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했고 잘못 인식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물론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다시 들어설 거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끊임없는 그런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의 관심과 기대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내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대인 관계에서나 또는 사업에서나 또는 학업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가정의 그런 것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님도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 그 동기는 순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런 것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임했을 때 자기들이 차지할 그런 역할과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속에 그런 동기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신 속에 솟아오르는 그런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아젠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들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의 결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와 회복할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그거는 아버지께서 정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서 그동안 애헌하고 했던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슨 그 뜻을 비밀을 밝혔다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메시아 왕국의 그 회복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 전체에 사탄의 왕국이 돼버린 그 사탄의 통치에 빠져버린 그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저 유대 왕국과 그 이스라엘의 그런 선민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든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야곱의 후손이든 에서의 후손이든 단군의 후손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애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또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지는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신 말씀이 8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때를 계산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을 그린 복음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14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로마 제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순간에도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충실한 그 부탁에 예수님의 그 부탁을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긴 그 부탁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모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나타났을 때 마지막 남긴 그 부탁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미처 승천하실 거라는 기대는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낭부를 맡기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탁인 거죠.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그 마지막 부탁. 그럼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 말씀, 그 부탁을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관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부여잡고 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와 민족복음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선교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한국이라는 국가와 또 한국이라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과 경제적 성장과 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완강하게 남아있는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힌두권이라든지 소승불교권 이런 완강하게 아직도 그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완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마지막 완강한 그런 지역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부여해 주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런 영성과 교회 개척의 열정, 한국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가진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교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품는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민족 복음화, 즉 북한 선교 통일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뜨거운 그 하나의 그 골치 아픈 문제죠. 그거를 한국 교회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어떤 세속적이와 그런 어떤 물질이 그들을 점령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그들을 영적으로 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통일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한지를 내 자신의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당면한 현실이 있습니다. 학위를 맞춰야 되고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주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기반을 잡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그런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 기대와 내 소망을 결합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기대와 소망을 먼저 내려놓고 이것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이루어놓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제가 안정을 하면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2012년도에 요르단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제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아랍을 뒤집어 엎겠다고 2004년도에 나갔을 때 그런 열정과 기대와 소망도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정말 그 몇 년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계란으로 절벽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심령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건 제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 하나님 제가 내가 계획 세웠다고 그거 데려온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젠다에 이제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굉장히 낮아진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르단에 들어갔는데 정말 시리아 난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라고 하나보다 해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것으로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또 그런 핍박을 겪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는 이제 쉽게 하지는 못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라크 난민들을 섬겨봤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을 섬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르단 암만에 산 한 시간 정도 북쪽으로 간 그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거기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듯이 아침 일찍 올라가서 다시 이제 그 시리아 가정을 방문하고 또 오후에 이제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정을 통해서 자기 친척들이 이제 암만에 있다라는 걸 얘기 듣고 암만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암만 그 요르단 암만에도 정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걸 보고 또 북쪽에는 또 그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 교회 사역 현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거기에 맡기고 저는 이제 암만으로 내려와서 암만에서 새로 개척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을 돌봤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400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돌봤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많이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정을 하지만 그중에 정말 일꾼 될 만한 사람을 또 추려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을 불러서 또 여성들을 불러서 이제 기술 교육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아랍어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모아서 결국은 주중에는 그걸 하고 주말에는 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배를 좀 해볼까 이게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그 요르단 땅에서 또 특히 그 빈민가 지역에서 그런 걸 저기 예배까지 가지지는 못했어요. 정말 예수 영화까지는 틀어줬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토요일 날 아이들을 모아서 그 저기 그 디즈니 영화 아랍어로 이렇게 더빙된 거를 애들에게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에게 그 동심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그 디즈니 영화를 그 뭐 이거 뭐 저작권 상관없이 그냥 빔 프로젝트로 싸서 그 센터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토요일마다 불러서 예배는 못 드리고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나중에 세리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나 많은 사람 관리하는 것 내려놓고 정말 소수에 집중해서 또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요르단 정부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설치고 다닌다 까불지 말아라 해서 이제 조용히 하고 있다가 독일로 와서 독일의 그 아랍 상황을 아랍 난민 상황을 봤는데 너무 대책 없이 많이 받아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이 인도주의적인 차원과 다종교를 입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독일의 현실을 보고 너무 큰 부담을 느껴서 이제 독일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이렇게 갑판대를 세워놓고 또 코란을 나눠주고 이슬람 전도를 하는 걸 봅니다. 정말 개신교에서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아랍 형제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이제 두 번 가서 노방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모임 있고 또 주일 날 성경 공부 모임 있고 이제 또 평일 날 저녁에는 이제 제자 양육 모임이 있죠. 제가 가장 관심 기울이는 것은요 제자 양육입니다. 예배 회중도 중요하고요. 예배 회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회중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체험하는 그 임재의 체험을 해야지 나중에 자기들이 또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데 정말 그 중에서 그 리더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꾼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그 회중을 자기 동족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중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켜 주는 것이 제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목장 훈련은 바로 사역의 훈련입니다. 그 목장 훈련 통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보고 또 예배를 나누어보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서 여러분이 좀 인식의 폭만 넓이면 정말 다른 민족까지 품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훨씬 열매도 더디고 훨씬 힘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문화를 넘어간다라는 거. 그러나 그 이민족들도 사실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영어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 언어를 알지 못해도 금방 그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그 언어가 지금 필요하고 다른 언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1년만 지나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면서 충분히 품을 수 있어요. 외국인 목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근데 그건 도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난민 사역은 이제 처음에 궁을과 구제 사역으로 저변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센터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복음의 일꾼이 될 만한 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는 거,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시켜주고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제자 양육 훈련을 시켜주는 거 이것이 그 난민 사역의 플로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미안 교회를 통해서 세미안 교회의 비전대로 정말 한인 교회의 토대를 넘어서 미국과 한국을 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세미한 교회들이 계속 퍼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물의 그 처음에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그런 통치와 잃어버렸던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런 권세와 권위가 생기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기의 본성이 또 살아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교 부흥회를 지금 하는데 이 부흥의 주역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교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많은 그 기도의 그 즉각적인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정말 제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 당뇨병으로 실명한 이라크 분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정작 떠야 될 사람은 또 안 뜨는 것도 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제가 이제 어제도 간증을 나눴지만은 정말 요르단 땅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해봐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지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지 정말 그들 앞에서 눈이 떠지고 그들 앞에서 저는 자가 일어나야지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믿지.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그 제 말의 권위를 누가 인정하고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것이 제가 안식년이 끝나갈 무렵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붙잡은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실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비자를 다시 그 여권을 다 깨끗이 이제 세탁하고 여권을 새로 만들고 또 스탬프를 그 비자를 받고 또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요르단 들어갈 날짜는 이제 다가오는데 꿈속에서 이제 그 트라우마 그 막 그 순교당하는 꿈을 꾸고 뭐 쫓기당하는 꿈을 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 나눴더니 정신과 그 선생님이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당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 치료받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 이미 일정은 짜여져 있고 그걸 연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기대는 간절한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은 꺼지지 않는 불타는 사랑의 불을 품어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 사랑을 품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성령 달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불을 품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 그것도 그래도 응답이니까 뭐 그러시나 보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요구했던 그런 거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정말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것 돕느라고 바빠서 그 하나님의 내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맞은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런 불타는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걸 하나님을 품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품으라는 것이죠. 어떤 파워와 어떤 권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딱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더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겠어요. 정말 저는 일중심적으로 돌아다녔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다녔지만 정말 그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일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은사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인데 은사를 얘기하다 말고 13장에 와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애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가 모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얼마나 대단한 헌신과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애언하는 능력과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제가 지금 인식하고는 사랑 충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인지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엉뚱한 곳에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정말 바쁜 와중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관리할
고 컨택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정말 증인이 되라는 부탁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는 법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목격한 한 증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그 판사가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겠습니까? 증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사가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검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어떤 목회 신학을 해라, 신학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삶을 체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사건들을 체험해야 되고 그 사건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정확히 그 상황을 목격한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상황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를 택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제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사업장을 남겼느냐, 브랜치를 남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우리에게 질문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그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 부탁을 너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루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도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목자로 섬기고 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정말 그것이 바로 선교훈련이고 목회훈련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목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내 목장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내 목장으로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목원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세미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그 비전을 들었습니다. Worshipping, Oikos, Reaching Out, Life Giving, Discipling. 목사님이 세미안 교회를 맡기로 하시고 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었대요. 월드가 떠올랐고 거기에서 워시핑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미안 교회의 비전을 내 목장 가운데서 이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장이 예배하는 목장, 내 목장이 교제하는 목장, 리칭 아웃하는 목장, 라이프 기밍하는 목장, 디사이플링하는 목장이 돼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이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내가 교제하는 자, 내가 정말 소외된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남을 또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서의 삶을 각자가 살아낼 때 이 땅이 변화되고 미국 전체가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돼서 전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 주님, 제가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삶의 자리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삶의 자리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또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타문화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이제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날마다 사랑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